예수의 마지막 공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에이, 그럴 리가,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요. 못 믿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서를 가르쳐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엄마야, 예수님? 예수님 유령인가?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 손과 발을 보세요. 내가 맞습니다.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는 있잖아요. 여기 만져보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와, 정말이네. 예수님 맞으셔. 예수님 살아오시니 좋습니다. 이보게, 예수님 진짜 맞는 거지? 자네도 나랑 같은 사람 보고 있지? 그럼 내 눈으로 보는데도 참 이럴 수 있나 싶고 어찌하나. 배가 좀 고픈데 먹을 것이 좀 있나요? 아, 네,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얼른 가져올게요.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참 맛있게 생겼군요.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드셨어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의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저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성도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진다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음을 열어 성서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습니다.